고금리로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의 연체율과 부실 채권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카드는 연체율이 가장 높았고 우리카드는 상승폭이 제일 컸습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각각 7.2%, 12% 늘어났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은 추석 특수를 맞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인들이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돈보다는 자기만의 시간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경제 위축의 징후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인력을 확충해 아파트 하자 처리 심사 기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이는 주거 공간의 하자로 인한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2032년 달에 착륙할 독자 탐사선을 만드는 달 탐사 2단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달 탐사를 목적으로 1.8톤급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AI가 전해드리는 EBC 뉴스였습니다. 더 많은 뉴스는 E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